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과연 내 몸에 있는 점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혹은 어떤 부위에 있는 점이 복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얼굴에 난 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련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몸에 난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긴 하지만 몸에 점이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유심히 관찰하고 나름대로 공부해 본 결과 작은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점이 만약에 손등에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복을 주는 게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력은 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사람에게는 점은 마치 블랙홀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손등에 점이 있다 그러면 손등이 의미하는 이 기운을 상쇄시키는 또 그런 역할도 한다고 나름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말이 절대 정답 아닙니다. 참고로 점은 검은색으로 살아있는 점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점이라든지 혹은 납작해서 이게 점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흉터로 보기도 애매한 그런 점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위치에 있다 그러면 복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 좀 애매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몸에 있는 점들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손바닥이 되겠습니다. 손금 영상을 찍을 때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 사대선이나 혹은 손금에 있는 선 위에 있는 점들은 흉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손등이나 손바닥에 있는 그런 점들을 위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 엄지손가락에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아무래도 손가락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판단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자동차라고 치면 아마 엄지손가락은 운전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이쪽 부분들에 점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력이나 혹은 머리가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지 손가락에 난 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검지 손가락에 난 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리더십과 관련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점에 난 사람은 직감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요. 이쪽 부분에 점에 난 사람은 목표의식이 뛰어나고 또한 이쪽 위치에 난 점들은 권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지에 난 점이 되겠습니다. 중지 같은 경우는 철학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쪽 지점에 점이 있다면 세심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쪽에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떤 일을 할 때 중립적인 사람이다. 중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 지점에 점이 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종교 쪽으로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에 난 부분은 이쪽은 명예와 인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만약에 점이 있다면 예술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이쪽 부분에 난 점을 의미하는 바는 창의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쪽 부분에 난 사람은 행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점이 있으면 와 정말 운이 좋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재물이라든지 재테크나 사업적 능력을 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점 있는 사람들은 연구력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부분은 재능, 마지막 부분은 성공, 말 그대로 이쪽 부분에 점 있는 사람들은 꽤나 성공할 확률이 높은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마디 부분에 점이 있으면 어떤 의미를 조금 퇴색시킬 수도 있고 약간 힘을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끼손가락 이 부분에 마디 쪽에 점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돈 때문에 고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에 난 점이 되겠습니다. 목에 있는 점은 아무래도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얇은 것보다는 통통한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점이 양쪽으로 나 있다, 지금 보시는 중앙 쪽이 아닌 양쪽으로 점이 나 있다, 이런 분들은 언변이 굉장히 화려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솜씨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본인이 어필한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목에 점이 있는 분들은 말로 인해서 혹은 본인의 권력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 말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행동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목의 정중앙에 점이 위치해 있다, 그러면 그분은 말은 잘하지만 아무래도 양쪽에 있단 말은 본인이 비켜낼 수 있는 점이지만 정중앙에 있단 말은 굉장히 말은 잘하지만 자존심이 또 센 그런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트러블이 많고 남들과 자주 다툴 수도 있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쪽 어깨에 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만약에 점이 있다, 어깨는 아무래도 그 사람의 책임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점이 있단 말은 그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깨에 있는 점은 길한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열매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을 벌릴 때 노력한 것에 비해서 곱하기 한 두 배 정도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쪽 팔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크게 상관 안 합니다. 어깨부터 팔까지 있는 점을 의미하는데, 제가 예전에 점이 딱 7개 있었거든요. 막 북두칠성처럼 7개 있었는데 점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팔에 난 점은 활동력과 추진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다. 그리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이 좋은 에너자이저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팔에 점은 많은데 굉장히 추진력도 없고 사는 게 비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추진력을 의미하는 팔 쪽에 만약에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주위에 많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석을 일반적으로 좋다 안 좋다 하시면 안 되고, 살아온 삶을 보시고 그 삶에 대비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보다 더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점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배꼽에 난 점이 있겠습니다. 배꼽 주변에 나도 괜찮고 배꼽 아래 나도 괜찮습니다. 배꼽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장태풍습이라고 사람이 태어나면 탯줄과 태반 있잖아요. 탯줄과 태반을 잘 보관해서 길한 날에 묻거나 길한 장소에 혹은 길한 날에 태운다든지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게 바로 탯줄과 태반이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배꼽은 굉장히 사람의 관상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 배꼽에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을 보거나 혹은 재물 보건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다, 그래서 복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부분에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역시 정말 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추진력을 의미하면 발은 허벅지 쪽은 활동력, 마찬가지로 추진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이쪽 부분에 점이 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런 복점들도 있다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활력을 주겠죠. 아무래도 다리 쪽이 하정을 의미하니까 아무래도 말년 쪽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종아리 난 점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의 마디 쪽에 있는 점은 딱히 좋다고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종아리 무릎 쪽이나 혹은 바로 뒤편에 접히는 이쪽 부분에는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한 번은 걸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엉덩이에 난 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체상, 몸으로 관상 보는 법을 말씀드릴 때 엉덩이를 빼놓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엉덩이는 일단 조금 큰 게 좋습니다. 빈약할수록 그 사람의 끈기력이 약하다,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남녀 불문 엉덩이는 적당하게 통통하게 봉긋이 솟아 있는 사람들이 기라도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적당히 큰 사람들이 엉덩이 부분에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로움은 잘 느끼지만 또한 본인의 배우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엉덩이가 빈약하신 분이 점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 복이 아주 약하다, 배우자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등 쪽에 난 점이 되겠습니다. 몸에도 음과 양이 있고 사람의 앞면과 뒷면도 음과 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면무호점, 신무악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에 난 점 중에서는 뭐 길한 게 없고 몸에 난 점 중에서는 악한 게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난 점은 보다 더 길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사람의 몸에 등에 난 점은 보다 더 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등에 있는 점은 길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등판이, 말씀드린 등이 너무 얇거나 빈약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역삼각형을 쭉 나온 등도 좋지 않고요, 허리가 너무 짤록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몸에, 적당한 체격에 만약에 등에 점이 나 있다, 혹은 몸의 뒷부분에 점이 나 있다, 그러면 그 점은 반드시 길한 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에 대한 내용을 잘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 이 점은 부가 서비스입니다. 메인 아니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관상과 체상과 심상과 그리고 사주나 풍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몸에 있는 점들은 반드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자인 분들과 가난한 분들 비교하면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발복하고 어떤 사람은 빈천하게 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은 부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몸에 어떤 쪽에 점이 있다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마음을 가꾸는데 보다 더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